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드롭 연습 방법 강의입니다. 드롭 연습을 제가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조건 튜너기, 두 번째 포인트는 후으아 발음, 세 번째 포인트는 턱 슬라이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인 튜너기는 항상 필수로 틀어놓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드롭은 음정을 떨어뜨리는 기술이다 보니까 무조건 필수적으로 튜너기를 확인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옥타브 C로 연습하실 때는 라까지 온 음정, 한 음정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C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색소폰에 나오는 모든 키를 한 음정 이상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 발음. 발음은 저는 후, 으, 아 발음으로 가르쳐 드리는데요. 후, 아 발음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발음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후, 아 발음으로 하는 이유는 소리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 아 발음으로 하실 경우에는 간혹 가다 소리를 이렇게 끊기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 으, 아 발음으로 끝까지 소리 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후, 으, 아, 후, 으, 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는 턱을 슬라이딩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턱이 후, 아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 으, 아 후아 이렇게 천천히 슬라이딩 하듯이 떨어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제가 시범 연주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발음은 후으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드롭 연습을 하실 때는 중간에 절대 호흡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바람만 끝까지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내듯이 배 압력도 끝까지 바닥으로 내려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드롭 연습을 하실 때 중간에 소리가 끊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 압력이 끊겨서 소리를 끝까지 내뱉지 않아서 끊기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호흡을 바닥 끝까지 후 내린다라는 생각으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호흡이 끊기는 예로 이렇게 바람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중간에 풀려서 그런 거니 꼭 압력을 끝까지 바닥 끝까지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턱도 후아 후아 이렇게 끝까지 같이 따라서 내려가줘야 되는데요. 입술은 절대 떼어지면 안 됩니다. 입술은 리드에 꼭 붙이고 계시고 치아만 입술은 붙은 상태에서 턱이랑 치아만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튜너기를 꼭 틀어놓으시고 한 음정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후, 으, 아 발음으로 입 모양을 해주시고 배의 압력, 소리가 끊기지 않게 바닥까지 뱉어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턱이 마치 슬라이딩 하듯이 천천히 후아 내려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연습하시다가 턱을 어떻게 슬라이딩 해야 되는 건지 어려우신 분들은 손으로 턱을 천천히 누르면서 내리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악기를 잡고 이렇게 손으로 턱을 지문 뒤에 인위적으로 손으로 턱을 눌러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턱을
조금씩 천천히 눌러보시면서 인위적으로 턱을 떨어뜨리면서 연습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